순식간 최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중령이 오늘 정신병원에 입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령은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정신과 치료로 버티고 있었지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입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해병의 장례식도 보지 못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해병대라는 조직에서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조직을 사랑하는데 팽개쳐지는 현실에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최상병의 명복을 빌며 부모님께 사죄드린다며 지휘관으로서 제가 받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7월 순직한 최상병의 소속 부대 대대장이던 이중령은 지난해 말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이중령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중령은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 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